전국 방방 곳곳에서도 수백 명이 원정 특전단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 FTA 2차 협상을 반드시 막아드리는 계기로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미 FTA 중단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상지 무식과 함께 결의문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오늘 한중 FTA 협상이 제주에서 진행된다. 실질적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현 정권이 최소 3, 4년은 걸리는 한중 FTA를, 그것도 한미 FTA를 날치기 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겠다는 그 호황무치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FTA는 대세가 아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중국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경제 위기는 국영 자본과 소극적 기업에 대한 규제 없는 무한 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체계가 고장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계의 핵심이 바로 양국 간의 자유무역 즉 FTA였다면 FTA는 전 세계적 사업의 폐기. 남한이 살아야 제주가 삽니다. 남한은 전국의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 우리 농업 다 무너집니다. 제주의 미래는 곧 남한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남한읍민 여러분, 저 제일 앞에 보이는 마지막 제목, 우리 농민 다 죽이고 너희는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겠습니까? 남한읍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오로지 감귤로 살고 감귤로 죽습니다. 남한읍민 여러분, 아름다운 땅, 이 제주에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왜 이렇게 사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 강경에서는 군사기지를 만든다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농민 제대로 갈라 죽일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한중 FTA를 또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중 FTA 이 가운데서 아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살아남을 농민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살아남을 농민 아무도 없는 가운데 누가 싸워서 이 일들을 제대로 해결을 내겠습니까? 모든 우리 제주도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남원을 대표로 왔기 때문에 우리 남원을 밑에 공기상 얘기를 했습니다.